난리 났어. 아니 뭐지 저거는? 잠깐만. 우주민들이 같이 가줘야 돼. 우리 같이 몰려가자고. 모레네 시작. 시장한 여자 여러분들의 시니어 박지선입니다. 사람들도 많고 아주 지금 뭐 거리부터 까득까득 채운 게 볼거리 구경거리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 거기 밥 채우러 갑시다. 뭐? 파도 좋고 야가 뭐야? 이런 거 보셔. 누가요? 나보다 더 크네요. 그만큼 물개니 좋다 그 말이죠. 그만큼 좋다. 야 그러면은 저 여기 모래내 시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갈 생각인데 이제 내 입에는 다 맛있는데 네. 뭐가 맛있는가를 보는 게로 나는 저렴하면서도 배도 든든하네. 속이 뜨끈하면서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모르겠네요. 나는 그걸 뭘 나 이거 맞지 말아야 되는데. 예, 모래내 시장은 아 칼국수 하나 나왔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대체 뭐예요? 닭발이랑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나 여기에다가 첫수 갑니다. 요거 무뼈 닭발 이거 하나 괜찮아요. 하나 주셔요. 나 못 참겠어. 어머나. 닭발을 어떻게 먹어? 징그러워서. 근데 쫄깃하고 튀김 맛에다가 양념 맛까지 진짜 맛있네요? 메뉴 추천, 메뉴. 야, 여기 모래내 시장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휩쓸러 가는 거야, 이거. 살아있어, 완전, 여기는. 거의 나는, 오호!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도나스요. 도나스. 아, 솜씨가 오래됐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조금 했어요, 한 30년. 사장님, 40년. 야 맛집이나 하나 소개해주세요. 바쁘시니까. 여기 필승대집. 또 빵도 맛있는 거 하나 소개해주세요. 하나 먹으면서 가게. 빵? 응. 이거 찹쌀 도넛 지금 막 나와서? 오! 따끈따끈해요. 요 도넛 하나 주세요. 진짜 맛있다. 저 생크림 빵. 우와! 우와! 아 여기 하긴. 아우 여기 모래내 인심이 얼마나 좋은데. 아우 다리 다치셨어? 그럼 하나 잡숴봐. 예. 난 뭐 없어. 하나씩 드세요. 우리 나눠 먹자고. 맛이 어떤데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약간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근데 뭐 하다 이렇게 다쳤어? 무속인이라서. 우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좀 우리 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전주방송 시장한 여자? 네. 느낌 와요? 네. 너무 감사해요. 얼른 가. 좋은 것만 듣고 가는 거야 이럴 때는. 누룽지 사이즈 좀 봐봐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니 저 누룽지 모형이 아니라 진짜 누룽지예요? 누룽지를 여기서 직접 하고 계시네. 저 선생님 살짝 누룽지 익어 가는 동안 꽈배기 하나 잡숴보세요. 백설공주인데요. 어머나. 잘 먹겠습니다. 아니, 어머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지금 어머 나 진짜 뜨거. 어머 나들은 자꾸 백설공주처래 나 진짜. 그럼 설마 이거 독 누룽지 아니야? 백설공주 독사가 먹잖아요. 공주가 여기서 맛있는 것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맛집 좀 소개해 주세요. 나는 여기 꼬쳐박혀서 이것만 맛이 아니니까. 아 오로지 누룽지만 하니까. 네. 누룽지만 됐지 뭐. 누룽지. 선생님 잘 이거. 공주 간다. 공주 마마 가시오. 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후기야, 야 여기 뭐 맛있는 거 없냐? 아니, 멸치 따듬고 계시는데, 오케이. 야,
가장 섹시한 노래. 어머, 내가 조금 귀가 탁 죽네. 어, 맛집 좀 들렸다 갈라왔는데. 맛집? 모래는 시장 오면 뭐 그렇게. 아유, 생선 사다 지져 먹어야지. 아니, 혹시 두 분 계속 쳐다보고 그러시는데. 어, 안녕하세요. 여기 시장 구경 다니고 있어요. 와요. 요요, 팬이에요. 요요. 그러니까 섹시했어. 아, 여기 모래 시장 자주 오시나 봐요? 아, 그럼 여기 맛있다고 소문난 집 하나 좀 알려주세요. 빵도 있어요. 빵도 있고. 그럼 팥죽도 있고. 팥죽도 있고. 팥집 제일로 맛있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맛있는 집 있어? 이런 것도. 다슬기 수제비도 있고. 그래요? 가봐, 그거 가봐.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보면 응. 전화로 30분 전에 주문해놔야 돼. 거기 사장님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거. 먹었다면 다버려. 먹었다 하면 다 버려. 나만 가면은 모르니까 우리 보증인들이 같이 가줘야 돼. 우리 같이 몰려가자고. 떠야지. 내가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가보자고. 응. 다 떨어져 버렸네. 네, 아니 보증아 없어. 어디 갔어? 에이, 김치 다 떨어져. 김치가 얼마나 맛있으면은 여기 지금 모래는 시장이 떠들썩해요? 뭐 드셔봐야지. 아유, 우선은 없으니까 김치의 특징이 대체 뭐길래? 후추에다가 새우젓 좀 많이 넣고. 어. 갈아가지고 쓰면 돼. 먹었다고 다 먹어. 마늘도 넣고. 백날 첫날 내가 재료를 퍼줘봐야 그 맛을 낼 수 있겠냐?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비법이다.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도 고추 가루보다 고추를 갈아서 쓰는 게 훨씬 맛있죠, 김치는. 아이, 감칠맛이 나고. 아, 그 김치 비법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그러면 여기서 띄워야겠네. 여기 난리 날 정도니까. 부모님 전상서. 응? 열심히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 정말로 그리워요. 어머, 진짜 근데 그 정말 그리우실 것 같아. 아, 그나저나 어머니 여기 맛집 없어요? 여기 또 하나 뭐 밥이라도 먹고 가게. 갈비탕. 갈비탕? 아, 좋다. 어, 원래 김치 잘 만드시는 분이 입맛 기준이 높으셔가지고 그렇죠. 맛을 구분을 잘하거든. 모래를 쭉쭉 올라 모래탕 생각해. 여 맛있어요? 그래요? 하신 거 같고. 보리밥도 줘요? 여기를 좀 들어가, 저 들어가. 사장님 여기 장사하죠? 오, 어서 오세요. 지금 식사시간 지나가지고 왔는데도 손님분들이 계시네. 진정한 맛집은 식사시간 외에도 손님이 있는 법. 오케이. 자, 이것이 자, 칼국수요. 빼다 먹어요. 아. 어머. 드세요. 네. 삭좀 나눠 놔드릴까? 아, 이게 허용이 돼요? 내가 본당하니까. 에피타이저가 좋다. 사장님 수제비 두 개요.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셨네. 행복해. 원래 서비스는 남기지 않고 먹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딱 먹어볼게요. 와, 실하다. 서비스라고 막 주지 않는구나. 야채랑 막 씹는 알이 막 톡톡 터지는 게 고추장 양념 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진짜 맛있네. 야, 해물 그리고 야채 우러난 육수들이 아주 뒷맛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 김치 볼 때부터 알았어요. 이렇게 탁 얹어서 먹은 거예요. 응? 다 얹어가지고.
노래는 시작 반할 것만 같아. 많은 분들이 그 인심 강조했던 게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인심 하나 끝내주네.